그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한지 세계화 위해서 많은 또 여러 세계 나라 곳곳에서 그런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었고요. 우리 또 이승철 교수님께서는 그 한지 세계화에 발맞춰서 뭐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또 한지 관련된 뭐 포럼도 참여하시고 하셨었잖아요. 우리나라 한지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제가 이 한지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이거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장인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인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의 유물이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리 과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이 세미나나 워크숍을 가면 자기가 현재 연구하는 것들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게 허상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그 해외 세미나나 국내에서 무슨 워크숍이나 하면 실제 제가 모았던 유물을 다 가지고 나가진 않지만 대표적인 유물을 많은 양을 갖고 나가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그걸 만져보고 이 역사를 느껴보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현물이 제일 좋은데요. 박물관의 유물을 만져보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종이나 그 3,400년 전의 색지나 뭐 실제 썼던 모든 물건들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고 그 색상이 어떤지를 실제 미감을 느끼게 하면서 세미나를 하는 거는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대부분 프랑스 루브르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물을 다 갖고 나가서 현지인들이 만져보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만듭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 문화를 만드는 장인이 배제되는 것은 별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인을 배제하거나 문화를 만드는 현재의 한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배제되면 그들이 없어지면 모든 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종이를 만들 수 있고 한지를 만들 수 있고 색지를 만들 수 다 만들어요. 저는 장인이 아니에요. 그 오브제나 이미지나 색상을 갖고 쓰는 작가예요.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제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이 창조적인 작업으로 발전돼서 한두 점의 작업으로 남길 바라는 거지. 대신 그 작업을 같이 해주는 장인들이 존중받지 못하면 이 그 문화의 시작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좀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끔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워크숍이 진행될 때 꼭 장인을 동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태리라는 나라를 가서 뭘 한다는 것들은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배경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티칸에 보전 처리하는 분들이나 저기 이태리 자체에서 문화재 보전 처리하는 팀들한테 발표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문화의 어떤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장지방의 장성호라는 장인과 함께 가서 제가 이론적인 발표를 하고 그 양반이 그거에 대한 실물을 제안해주고 또 그들이 그걸 접해보고 그들이 전문가들도 그 일을 접해보면서 느껴보고 일반 학생들은 실제 미래에서 생활 속에서 얻어줄 수 있는 요소까지 터득해보는 그런 시리의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배경을 장인이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걸 연구하는 연구자가 설명해 주는 거고 그 연구자가 설명한 것들을 과연 장인이 어떻게 제안하는지를 보여주고 일반인들도 참여해서 그것들이 그들 문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참된 자기 문화를 좀 더 포장되고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알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지 염색은 원료 염색을 통해서 원료에서 색상이 고정되게 해서 이제 종이를 뜨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한지 염색에서는 선염법과 후염법이 있는데 원료에서 염색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이 자체를 염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선염법과 후염법을 같이 동시에 쓰는 이유는 선염을 한 종이래야지만 후염을 할 때 굉장히 균일하게 종이에 염색이 돼요. 후염만 한 종이들은 종이가 강도를 못 받고 또 균일한 염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꼭 선염을 같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모든 부조의 작업에는 선염법, 원료 염색을 해서 그 색깔을 고정시켜서 하는 작업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그 항아리나 가구나 다랑아리나 뭐 이런 우리 전통적인 요소들의 가장 한국적인 색상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은 자연 염색이라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색을 만들어서 그 색이 다시 그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전통 색으로 나타나게끔 해야지만 그 미감이 극도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래 굳이 왜 화학염보다 자연염을 쓰냐고 할 때 미감의 자연스러움과 미감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색상, 그리고 자연스러운 색상, 그리고 이게 다시 자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색상, 자연 안에 있는 색상을 다시 내가 표현하는 이미지에 얻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종이 염색을 합니다.
보니까 한지로 관련돼서 다양한 작업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지 부조 작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지 부조라는 작업이 정확히 어떻게 좀 명명할 수 있을까요? 한지 부조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면으로 보면 새로운 명칭이에요. 그 기존에 무슨 한지 부조 작업이라는 명칭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명칭을 정한 건데 그 이거와 비슷한 형태의 우리 전통 작업에는 호지공예라는 게 있어요. 네. 호지공예라는 게 뭐냐면 어떤 틀에다가 그 모양을 이렇게 찍어내는 것처럼 그 닭 죽이나 이런 걸로 모양을 만든 건데 그걸 이제 표지 밖에 물그릇이나 뭐 항아리나 아니면 심지어는 아주 정교한 거는 불상까지도 만들었던 기법이 있는데 그걸 보통 우리는 건칠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종이로 만든 부처님이죠. 한지는 물성 자체가 변형이 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면서 가장 자연 친화적인 재료예요. 어떤 물성을 그대로 카피할 수 있는 형태의 변형성을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나 네. 어떤 형태의 모양을 그대로 떠내는 형태의 작업. 그 떠내는 모양을 그대로 충분히 스펀지가 뭘 흡수하듯이 물성의 특성을 흡수해서 그 물성에 대한 그 이미지나 형태나 아니면 그 재질감 가치도 표현해낼 수 있는 게 이제 한지 재료의 특성인데요. 이런 재료를 가지고 그 평면적인 요소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부조화시킨 작업이 지금 제가 하는 한지 부조 작업이고 왜 그런 굳이 이렇게 한지 부조의 작업을 갖고 하냐면 그 오랫동안 한지를 연구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 물성에 대한 특성이나 변형성에 대한 요소를 좀 더 내가 알고 있는 재료 중에 가장 효율성이 높고 이론적 배경이 있으면서 우리 역사적인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요소를 같이 함축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주위에서 찾다가 가장 내가 많이 알고 또 많은 재료에 대한 표현 능력이 있고 다양성을 표구할 수 있는 한지를 이용해서 부조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 대부분의 그 반다지는 그 일명 순흥이 반다지라고 불리는 그 반다지인데 그 우리 가구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를 다양한 색상,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색상을 통해서 다시 재탄생하는 형태로 작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붉은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고 보라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고 흰색일 수도 있고 뭐 자연의 그 소색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소색이 균형이 하나의 면처럼 보이면서기도 하고 이 면이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이 형태 속에서 또 다른 한국적 미감을 표현하는 표현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재조합해서 설치해 놓은 게 현재 이 본인의 작업입니다. 현대 아파트 문화, 주거 문화가 바뀌면서 또 생활 양식이 바뀌면서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요소로 남아져 있는데 이 미감은 지역마다 그 나이나 연령, 성별에 따라 다 달리 썼던 물건들이에요. 그런 특성의 문화가 함축돼서 남아있고 생활 속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그 중요 문화의 하나가 사라져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미감이 지금도 현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여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좀 더 살리고 이 가능성에 대한 미감을 우리 전통 그 요소를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가장 전통적인 소재인 반다지나 장의 이미지를 우리 전통적인 소재로 표현할 수 있는 한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부조로 자연의 색을 입혀서 우리 모든 우리만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함축해서 네. 재료와 색과 조형적 요소가를 함축해서 다시 이걸 현대적 미감으로 재해석하는 형태의 작업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종이 반다지입니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유독 이 작품만 굉장히 색깔이 화려해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대라는 테마로 작업을 조합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 현대의 건물이고 네. 이 건물 사이에 현대적인 문물 형태의 색상을 가구라는 이미지로 표현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시대의 어떤 현대적인 요소의 색일 수도 있고 네. 그 조형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그런 구성 자체가 근데 뒤에서 만약에 보면 색맨 추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네. 오브제 위에 오브제가 세 번 정도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이미지가 서로 잘 어울려서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을 보면 다 보이는 것보다 살짝 가려서 보이는 게 좀 더 강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 파란색을 통해서 저는 장의 요소와 이 밑에 있는 장들은 다 숭숭이 반다지예요. 숭숭이 반다지요. 네. 반다지가 주어지는 그 이미지가 색상에 따라 다 달라지면서 그 색상이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깔끔한 현대적인 요소의 면처럼 보일 수 있는 네. 우리 전통 주치를 통해서 어떤 가구의 형태를 다시 혼치하는 거죠. 배경을 통해서 가구를 통해서 앞에 표현되는 표출과 액세서리 어떤 요소를 통해서 다른 요소로 다시 변형시켜서 만든 그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보고 연상되시는 게 뭐가 없을까요? 그냥 제가 느끼기엔 집안에 이렇게 신주 단지 모시는 것처럼 약간 그런 공간에 놓인 오브제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작업을 세팅을 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오래된 선방을 갔어요. 스님의 선방을 갔는데 저 뒤에 있는 그 배경에 있는 저 색깔은 오래된 선방 안에 스님이 입던 누런 발달한 변한 그 스님의 그 옷들 연상했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가구는 그 오랫동안 손에 때가 타서 그 검은색 같은 마치 오래된 가구를 연상했고 그러나 모든 그 거에 그 부처님이나 자기가 존중하고자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네. 사는 어떤 선방 노인네의 방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형을 만든 거고요. 그 조형 속에서 제가 제일 생각하는 것은 시간은 누구한테나 다 공평하게 오고 네. 가지만 자기에 대한 자아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러니까 적이 굉장히 많은 걸 넣을 수도 있지만 정제되고 소품화되고 자료가 그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 단아해 보여야지 좀 더 그 배경에 주어지는 오래된 흐름의 색깔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평면적인 요소에 액세서리 우리 옛날에도 서가나 그 책장이나 이런 거에 올려놨던 실제 액세서리를 똑같이 가구만이 아니라 거기에 실제 놓여져 있던 이미지들을 부조로 만들어서 그 작품의 그 작은 소품과 포인트점으로 만들어서 넣었던 게 지금 현재 이 작업입니다.
그 조그만 불상하고 우리 반 그 다랑아리의 조그만 모양들 그리고 기러기나 오리 형태들 그 형태나 조그만 그 우리 서탁 같은 형태들을 모양을 만들어서 이 모양을 다시 재조합해서 공간의 미감으로서 다시 표현했던 것들이 이런 작업이고요. 결국은 제가 그 입체보다 반부조 형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한 거는 작업의 형태의 형태상 평면적인 부조를 만들었을 때 이 평면적인 부조와 가장 근사치 할 수 있는 것들은 반부조 형태의 작업으로 이미지를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이미지를 올려주기도 작업을 한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요소는 그 인공적인 요소가 아니라 다 자연적인 요소의 한지에 자연적인 이미지에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있을 법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공간 안에 흡수될 수 있는 또 다른 그 장의 작은 부분이나 오브제 그리고 종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나 시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한지로 만든 다랑아리인데요. 그 한지라는 재료가 물성으로 얼만큼 변형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려고 그 다랑아리의 부조의 반쪽과 네. 합치되어 있는 다랑아리를 같이 전시회를 해놓은 거고요. 네. 그 항아리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가 다랑아리 모양을 다랑아리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네. 반부조로 아. 벽에 붙어있는 항아리를 본 적은 별로 없으시죠. 그렇네요. 네. 저렇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렇게 다랑아리가 다시 두 가지의 분리에 있는 형태로 벽에 붙어서 벽에 붙어있는 다랑아리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이거는 한지만이 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한지로 만든 전형의 그 라인을 만들어서 네. 요 두 가지를 합체해서 이 다랑아리 자체로 세팅을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부조가 없이 이미지만 있으면 되게 약해 보여요. 그래서 부조가 있어서 배경이나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 공간 안에 다시 이 항아리가 들어와 있는데 항아리도 지금 미세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그 흰색 닭부터 파란색 약간 검은색 그 다음에 그 백자 색깔 같은 네. 색깔까지 여러 가지 색깔 형태를 지금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나타나는 형태들이 좀 나름대로 다른 것들로 보일 수 있고 이게 한 100여 개가 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놓여져 있는 위치나 형태에 따라 보여지는 방법이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그 충분히 그 형태상이나 그 저희 전통적인 그 이 부처님 상 중에 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게 석굴암에 있는 그 부처님의 형상인데요. 네. 그 형상에 대한 형상성을 따서 이제 종이라는 걸로 이제 제안하는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네. 이 작업을 그 하는 이유는 그 건칠보살상이라고 하는 종이만으로도 만들어진 부처님을
그 좀 더 포괄적으로 어떻게 현대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나타낼 수 있을까를 실험하는 실험작의 작품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건칠 보살상 자체가 그 고려 시대 때도 있고 조선에도 있는데 현재 건칠 보살 자체를 만들어서 그 불상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요. 네. 또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남들은 이거를 부처님을 갖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적 조각의 어떤 요소로서 한지로 과연 물체를 만들어서 조각품의 재료를 쓸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형상성이 그 한국적인 요소 중에 택한 것들이 이제 부처님의 형상을 갖고 종이로 그 입체의 조각품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 재료로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상성의 요소가 불교적인 요소의 그 부처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처님의 형상성을 빌려서 그것들이 다시 이제 그 현대의 회화의 장르로 들어올 수도 있고 불교의 현대 미술의 어느 한 부분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불상 조성이나 그 불상 조각, 그 불상 조각이 다시 이제 이게 형상이 그 다시 천주교나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이나 다른 요소로 넘어오면 다시 그 재료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걸로 제 작업의 어떤 일환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거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와 교수님 여기는 또 다른 조각상이 지금 부조화 작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처님의 가장 다양한 모습을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현대인들이 주어질 수 있는 인종적인 요소도 포함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역적인 요소, 국가별 선호하는 요소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보여지는 색상이나 시각적 요소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어느 정도의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 요소를 부처님은 항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지만 바닥에서 위에도 볼 수 있는 것들 그 요소를 같이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치를 바닥에다 세팅을 한번 해본 겁니다. 사이즈가 대충 한 500호 좀 안 되는 400호 정도 되는데 이 종이도 이 바탕을 위해서 이 부처님이 종이를 만든 부처님이 종이 위에 있어야지 값어치가 있지 이게 만약에 바닥에 뒹굴르면 조형성이나 이런 바탕의 배경성이 안 맞아서 일단 배경으로 바탕을 깔아봤습니다. 네.